배우 홍수연이 KBS ETV 드라마 매드독 촬영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홍수연은 1일 소속사 콘텐츠와의 공식 영상 채널을 통해 매드독 종영 소감을 전하며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달랬다. 홍수연은 촬영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했던 시간들이라 그만큼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고 종영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매드독과 자홍주를 사랑해주시고 관심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지난 11월 30일 종영한 KBS ETV 매드독에서 홍수연은 비행기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점점 흑화되어가는 차홍주의 모습을 리얼하게 그렸다. 극 초반 자신이 믿고 따르던 선배 최강우의 가족을 사고 비행기에 태웠다는 죄책감에 눈물을 보인 것과 달리 극이 후반부로 치달을수록 강우가 속한 매드독 팀을 잡으려 매서운 전략을 세우는 등 소름 유발자로 등극해 몰입도를 높였다. 홍수연은 차홍주가 변해감에 따라 눈빛과 감정에 디테일한 노력을 기울이며 마지막까지 캐릭터 완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8주의 방송 기간 동안 친근함부터 냉혹함까지 입체적인 캐릭터 표현으로 다시 한번 믿고 보는 배우임을 입증하며 호평을 받았다. 한편 2017년 한 해 동안 드라마부터 예능 출연, 화보, MC까지 다양한 활동을 쉼없이 이어온 홍수연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차기작을 검토할 예정이다.